지금 저희가 홍대 거의 홍대 메인로드로 왔는데 여기 온 이유는 버스킹의 황태자 거리의 신. 거리의 신.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버스킹 하면서 자랐는데 다 이 선배님을 보면서 우리도 약간 흉내를 내보자 했던 거여서 꿈을 키웠죠. 저희 꿈을 키워준 그런 장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정말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네. 아, 잘 지냈어요? 2년 만에. 2년이야 됐어요? 그러니까요. 마지막이에요? 이게. 오늘이 네. 리메이크 프로젝트 네. 마지막 손님. 아, 더 하지. 딱 10cm로 마무리 짓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주문. 아, 저 가서 해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당연히 형 만났는데 아메리카노죠. 아, 그렇지.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. 레모네이드. 안 맞네. 네. 아 그럼 아세요? 아니. 레모네이드로 주세요. 네. 형이 이제 버스킹하면서 초창기 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음악 시작하셨잖아요. 저희도 그거 보고 막 버스킹하고 그랬었거든요. 아, 좋다. 어. 그래서 오늘 약간 버스킹을 하면 어떨까? 이 더위에? 네. 아, 네 원래. 근데 이 더위에 오시지 않았어요? 원래 이런 거 가리는 게 아니에요. 버스킹. 맞아요. 형은 어디서 하셨어요 주로? 나는 이제 홍대 왔지 보통. 버스킹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아 뭔가 낭만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때 환상이 있었어 갖고. 근데 내가 집이 경상북도 구미인데 내려가려면 차비가 있어야 되잖아. 근데 내가 수중에 차비가 없는 거야. 그 인사동에서 한번 돈 받자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날 2시간인가 했는데 20몇만 원을 번 거야. 우와. 너무 최고 시급인데 이거?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만 그런 거였어. 아, 그게... 적금발이었어. 적금발? 저희도 필살기로 이렇게 처음에 사람을 모을 때는 사람의 문화 수다방 그걸로 했을 하면 딱 모여서 그때 모였다 싶으면 우리 자작곡 한 거. 버스킹은 저작권을 안 내. 내가 그 걷고 싶은 거리 맨날 지나다니면서 자꾸 생색내는 게 그거야 지금. 자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맨날 얘기하는 거.